세계에서 인정받는 풍기인삼,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신비의 영양, 대림인삼사 1호점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풍기인삼, 영주 대림인삼사 제1호점, 안동데일리에서 추천합니다. 할인 혜택이 주어지니 많은 구매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국민의힘 공정 미디어 소위 성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미디어연대 유튜브 위원장입니다. 예, 김어준 선동과 왜곡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놓고 김어준은 왜곡과 거짓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 김정중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과 팔짱을 꼈다고 SNS를 통해 공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김어준은 15일 뉴스 공장에서 김정숙 여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아닌 부인과 팔짱을 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만찬 뒤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 궁 정원과 응접실, 서재 등 자신의 사적 공간을 일일이 안내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낀 채 대통령 내외를 이끌었다라던 당시 청와대의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친밀감의 표시로 아버지뻘인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은 것은 잘못이고 김정숙 여사가 젊은 마크롱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엘리제 궁을 돈 것은 괜찮단 말인 것인가? 비판은 최소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해야 하고 진실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김어준의 주장은 이런 기본을 깡그리 무시한 그야말로 선동에 가깝다. 도대체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는 건가? 김어준은 얼마 전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지적을 받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자신이 남들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손톱만큼도 없는 헛소리로 들린다. 김어준은 지난 세월 그 숱한 거짓말로 세상을 어지럽힌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 네, 이렇게 그 국민의힘에서 강한 우조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는 TBS의 그 뉴스공장의 프로를 맡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어준 씨는 그 TBS의 거의 뭐 출연자들이 민주당 의원 아니면 지금 그 보수를 뭐 거의 까는 그런 방송을 많이 했죠. 그리고 뭐 거짓말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TBS를 아직까지 그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아직까지 그 폐지도 못하고 김어준을 자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신정입니다. 우리는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뽑으면 그 김어준 씨를 바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도 우리 서울시장이 바뀌면 우리가 집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 보수 세력에 큰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미디어 국민의힘 공정 미디어 소위 성명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